아빠 뚱뚱해? 아빠 fat? You are not fat there. 여기? 이거? Okay, so you ate it like your tongue is so big. 수미야, do you want me to be like that? You don't like now, papa, tummy? It's so very funny. But did you make this from me? For mama 'yun. No, it's mine. It's for mama, yan, because no. You said papa is fat. No.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소미 아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살찐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 소미가 툭하면 저한테 살쪘다고 뚱뚱하다고 뭐라고 해요. 사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군대 전역 하고 나서까지도 이제 마른 게 고민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 항상 그런 게 고민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학교 때 몸무게가 50kg? 50kg도 안 나갔으니까 와이프랑 결혼할 때 그때가 딱 60kg였던 것 같아요. 60kg 그때만 해도 밤에 잠자기 전에 맥도날드 빅맥 두세 개를 막 먹고 자도 살도 하나도 안 찌고 막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결혼하고 나서 1년 사이에 살이 엄청 팍 찌더라고요. 와이프랑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의 지인들 모셔놓고 이제 작은 이제 결혼식 같이 피로연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80kg였어요. 80kg.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20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을 뺀 게 이제 한 68kg?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이 심각하게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운동을 못 하고 그러면서 한 70kg, 72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못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걸로 이제 먹는 걸로 막 풀었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제 몸무게가 거의 80kg 가까이가 됐어요. 79kg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뭘 해도 피로를 느끼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살이 찌면.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뛰는 거나 막 이런 운동을 지금 무릎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먹는 거를 좀 줄이고 단 거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좀 살을 빼야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한 번에 팍 빼면은 그것도 위험하니까 한 일주일에 한 5kg씩? 한 그 정도 좀 빼야겠어요. 일주일 뒤에는 75kg, 74kg 이렇게까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랑도 통화를 하면은 옛날에는 야, 서미 살 좀 쪄야겠다 맨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서미 살 많이 쪘네 이제 좀 빼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쨌든 오늘부터 일주일간 다이어트 화이팅! 열심히 해서 5kg 정도 좀 빼봅시다잉. 와, 초콜릿 봐, 초콜릿. 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인데. 당분간 너도 안녕이다. 와, 도리토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너도 안녕. 와이프는 좋겠다. 이렇게 살이 안 찌니 어떡해. Do you think also I'm very fat? Very fat? Chubby? You remember I was not like this before, oh, when we get married. You prefer that one or now? Any. Any? Liar. 라면들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살쪘다고 뭐 잔소리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와이프는 제가 살이 찌니까는 그거 다 행복해서 그러는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래도 제가 살을 좀 빼긴 해야 돼요. 집에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트밀을 하나 샀습니다. 아침에 사과랑 다른 과일들하고 오트밀하고 먹어야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싱카마스? 약간 맛이 배하고 비슷한데? 약간 무맛 나기도 하고. 수박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일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줄 아는데 과일에도 이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리고 당뇨에도 안 좋고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I'm having a diet. It's not real. It's real 달라가. 아니 랑엔 how many days 랑엔 막 두는 얼마냐? My goal for one week 5 kg diet. So until 70 나랑 70 or less than 70. 소민은 살 좀 쪄야 돼. 아유 이게 뭐야 양상한 팔 이거. 소민은 이런 거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살 좀 포동포동하게 쪄라. 그런 뭐야? 포동포동? It's like chubby chubby. 포동포동. 포동포동이 포롱포롱이 아니라 포동포동. 2000 years later. 야 오늘따라 내가 하는 음식들이 다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아우 진짜 미치겠네. 싸워 달다. 일단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언하고 야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몸무게를 좀 재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뭐 과일이랑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얼마 나갈지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조금 보고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 몸무게가 어떻게 됐을까? 응? 왜 몸무게가 더 늘었지? 뭐 첫날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 진짜 씨 얼마나 조금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거야. 아우 진짜 점심에 너무 과식을 했나? 자 충격적인 몸무게를 봤기 때문에 물론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먹는 양을 더 줄여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방심해서 점심에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먹고 점심을 조금 덜 먹고 저녁은 정말 조금 먹는 걸로. 이게 무슨 냄새야? 오. 아, smells so good. Why did you cook 김치찌개? Why? I have a diet. And for me. And you will eat fruit. 아, 또 이렇게 김치찌개까지 끓여줬는데 또 안 먹을 수가 없지 않나? 두부 안 넣어, 두부? 토프. 아, 이렇게 두부까지 준비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죠? 맛 좀 볼까? 어우 맛있어. Why are you good in cooking 김치찌개? Oh my god. 맛있다.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조금 먹었어요. 조금 한 그릇밖에 안 먹어서 한 그릇 덮어 먹고 싶은데 너무 폭주하면 안 되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다시 한번 몽룡게를 재러 왔습니다. 어제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하나도 안 빠졌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나도 안 빠졌네. 하나도. I will guess this one. Caterpillar. And my turn. What is this? Squid. Yo, correct. What's this? This. 이게 뭐야? My favorite corn dog. Corn dog? 핫도그. Your favorite hamburger. Yeah, 맞았어요. Wow. It's your favorite. Give me a made on hamburger here. Yes. And my chicken nuggets here. Ah, chicken nugget there. Give me a, see Papa is fat? No, just a little fat. Yeah, 요즘 필리핀이 제일 덥거든요. 지금이 제일 더운 시즌이에요. 자, 한 체감상 한 45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애들이 젊으니까 태양볕에서도 저렇게 농구하고. 아, 나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부럽다. 사실 살을 빼려면은 운동을 저 정도는 해야지 이제 살이 빠지는데. 아빠's tummy is soft. Yes. 좋아? 아빠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But you said Papa is so fat. After eat ice cream, you poop, okay? After poop 하면 okay, yeah? Today I will not eat 달라가 dinner. 진짜로 no more 다이어트 달라가. 이거 육개장이야? 아까 산 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에 5kg을 빼겠다는 저의 다이어트 계획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실패. 5kg은커녕 3kg도 어려워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예 저녁을 안 먹어볼까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필리핀이 무지하게 덥고 핑계가 아닌 핑계지만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뭐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버티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핑계를 내자면 시원한 물로는 이 해소가 안 되는 갈증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이제 탄산음료가 특히 콜라가 정말 효과적인데 정말 안 마시려고 안 마시려고 살찌니까 그랬는데 도저히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저녁을 진짜 조금 먹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살이 안 찌는 식단으로 좀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고 탄산음료는 뭐 아예 안 먹는 거 대신 진짜 좀 많이 줄이기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얼음물 먹던지. 알아요. 사실은 다 이제 핑계예요, 핑계. 진짜 다이어트 독하게 하면은 진짜 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못 찌겠으니까 죽겠다는데 내가. 미야.
아빠 사랑해. Even though Papa is fat like this, you still love Papa? Yes. 김이야. See, Papa is really fat? Yes. Just a little bit fat. You want me to thin like before? Yes. But you still love Papa? Yes. 엄마 좋아, 아빠 좋아? Both. 자기야, do you still love me? Even though I'm fat? Oh. Is it okay? Even though I'm fatter? Nah. 힌디 빵에? 힌디. 그럼 포기야? 지 아빠 포기? Yes. 코 좀 그만 파. 아이 진짜. Do not change your mind, huh? Okay. Okay? Okay. 그래도 저는 아주 행복한 아빠네요. 딸내미하고 와이프가 뚱뚱해도 괜찮다고 해주니까.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러워 묵을 넣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 그만 파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한 번 더 가까이.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No, mam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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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